북미 회담의 일정이 발표됐는데 이 불통이 애먼 곳으로 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튀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유력 주자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모론까지 제기됐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궁금해요. 아니, 북미 회담을 왜 반발할까? 무슨 음모가 있을까? 먼저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국당의 전당대회 효과를 없애려는 저들의 술책이다. 27일 날짜가 일치했기 때문이죠. 묻힌다는 거죠. 한 달 이상 전대를 연기하자. 이거 음모론이다. 홍준표 대표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요.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후보는요. 당의 중요 행사가 외부적 요인으로 영향받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조홍천 의원께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큰 행사를 앞두고 각종 음모론이 동원되는데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가 27일 한국당의 전당대회와 일치하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주장대로 저들의 뭐 음모라든지 술책이 있는 겁니까?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저 첫 번째 가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한테 예. 그날 우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예. 컨벤션 효과를 예. 낮추기 위해서 그날로 니네들이 좀 만나서 해라. 예. 그러니까 뭐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인지. 예. 그게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짜고 예. 또 같은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종북이란 것인지. 트럼프도 종북인 건지. 도대체 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예. 너무 큰 저 판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 항상 보면은 1등 주자는 빨리 현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돼가지고 전당대회가 열려서 현 상태대로 빨리 하자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고 2등, 3등, 4등은 예. 조금 길어져서 변수가 좀 생기면 좋겠죠. 예. 한 달 미루자.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한 달이면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우리 김진 앵커 한 달 전에 뭔 일 있었는지 잘 기억나세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잘 안 나죠? 예. 매일매일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많은 이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변수를 많이 만들어서 순위를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 2등, 3등의 생각이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나 1등 아니다라고 예. 고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홍천 의원의 주장대로 1등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우리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일정에 예민하고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네,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내가 1등이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도 무능한 정부, 부패한 정부가 문제이지만 우리 제1야당의 책임도 참으로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한 야당으로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견제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던져 지금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홍준표가 든든하다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 떠돌고 있습니다. 든든한 홍준표가 있기에 희망이 있다는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전 후보,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네. 마침 저희 돌직구쇼의 멤버인 김희정 장관이 한국당의 이번에 선관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최초로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선관위원으로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냥 이대로 간다면 북미회담에 묻힐 것은 자명한데 네. 네.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일단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한국당이 이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정말 얼마만이냐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번에 한국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예.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국민들까지도 한국당 전당대회가 2월 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단 궁금하니까 누가 될지.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하나의 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1박 2일 회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모든 정치면 카메라가 지금 한국에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에 일단 정치부 카메라가 대참회가 네. 있다다. 네, 네, 베트남 다낭이나 이런 데 다 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선되는지 정도가 예. 말 그대로 저 귀퉁이에 나와버리면 사실은 이게 당선되시는 분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얘기했냐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도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문제 제기는 뭐냐 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국당이 보여준 비전이 뭐냐 이런 거를 사실 며칠 동안 효과를 누리고 싶거든요. 다 묻힌다 이대로 가면.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카메라 안 보내고 저희를 생중계해 주시겠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예. 과연 언론이 그렇게 해줄까. 그래서 사실은 그 언론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심이 큽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북미회담이 일단 우선입니다. 네. 아, 그렇죠.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한국당이 번거롭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영구적인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기른다면 이 정도 번거로우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현재로서는 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또 있습니다. 예. 1300여 곳에. 뭐냐면 축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이기 때문에 농협 선거.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처럼 전국적인 선거가 사실은 바로 고 저희 전당대회 직전에 시작을 해서 3월 13일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당기는 게 중앙선관위가 협조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당기는 것은 불가능. 그렇다면 네. 뒤로 갈 수밖에 3월 없군요. 3월 13일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선관위가 저희를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예. 근데 공정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당 일정뿐만 아니라 선관위 일정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소 등 실무적인 것과 그리고 정치적인 효과를 다 감안해서 내일 저희 당 전당대회 그 준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예. 어찌됐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아마 지금 독점으로 전해드릴 것 같아요. 한국당 전당대회는 3월 중순쯤에 연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헤드라인 나왔어요.